정부는 오늘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해 근무 중이던 식당 지배원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탈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 고위 군 간부가 망명했다고 정부가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렇게 집단 탈북이 이루어졌다는 그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또 발표한 것입니다. 예, 요 며칠 사이 두 개의 굵직한 탈북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북한 식당이죠. 류경식당에서 직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뉴스가 있었고요. 어제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북한군 대좌가 우리나라로 망명을 요청한 사실을 통일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딴 탈북 소식을 접하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하나는 정말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균열이 오는 시그널 아니냐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혹시 선거 앞두고 일종의 북풍은 아니냐 하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짚어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앵글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말이죠. 그 예. 중국 류경식당의 직원 13명, 가족이 아닌 직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탈북했다는 거는 이례적인 일은 분명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동료들끼리 예. 가족들이 아니고 동료들끼리 온 것도 지금 그 희귀한 일이고 그다음에 13명씩이나 된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가능은 합니까? 사실은 가족들끼리도 뭐 서로서로 감시하는 체제다 이래 가지고 탈북이 그 비밀리에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13명이 가족도 아닌데 비밀로 지각까지 됐네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13명 중에 상당수가 예. 처벌받을 수 있는 일들을 그 저질렀기 때문에 그 처벌이 두려워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밖에 나와서 일하는 동안에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닝보라는 데가 그 당나라 때부터 유명한 그야말로 번화한 상항이에요. 그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뭐 연길에 있다 그리 건너왔다고 그러는데 연길도 그렇지 연지도 그렇지만 닝보 같은 데 오면 아마 그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돌아가는 중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그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자유화의 바람 자유. 이런 것은 돌아가서 그 처벌받을 수 있고 도중에도 불려갈 수 있죠. 예. 도중에도 그러면은 우리 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으흠. 뭔가 지금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 흔들리고 있을 때 예. 뭔가 지금 공작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작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이거 이번에 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북풍으로 활용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내에 뭐 그런 그 일을 하는 데도 있으니까. 아 잠깐만요. 통일부가 어제 이 북풍에 대해서 시인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적이 없고 그러니까 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빨리 발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 전 장관님은 발표 문제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정부의 도움이 있었을 거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4일날 나왔는지 5일날 나왔는지 그 분명치 않지만은 예. 닝보를 떠나서 태국으로 갔다가 어디 뭐 비엔티 아닌가 라오스에 그렇게 해서 속하게 7일날 들어왔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거는 과거에 그 저 국경지대 종교적인 그런 그 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획 탈북을 한 적은 있었지만은 예. 이렇게 많이 못했고 이거는 정부기관 저기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통일부로서야 그렇게 발표를 해야죠. 아, 그거 어떻게 시인합니까? 정보기관이 아마 이들의 탈출에 개입했을 것이다.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정정 장관의 어떤 경험상의 말씀이시 다른 근거가 있으신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예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뭐 있다.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황으로 봐서. 예. 정황으로 봐서 정부 당국 그 정보당국 같은 데서 개입하지 않으면은 신속하게 입국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정보당국이 개입을 한 이유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뭐 인권적인 차원에서 도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선거와 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 원래 이제 7일날 들었다고 칩시다. 예. 앞으로 1년 후에나 발표 활동 말동해요, 원래.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뭐 신원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중에는 저 정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원 같은 데도 보내지 않고 예, 예. 바로 그냥 기관에서 활용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죠. 있죠. 정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찰총국 대좌 출신이라는 사람은 하나원에 안 갔을 겁니다. 어. 그런 사람은 그런데 안 보내요. 바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보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분류가 끝난 뒤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공개도 여기저기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소문을 듣고 취재를 하면은 예.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확인하는 해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그냥 묶어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선거용이다. 누가 절대로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근데 요즘은 부풍 뭐 이런 거 발표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그거 보고선 이 당 찍어야겠다 이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앞서가 있는데 정치 의식은 예 실제로 정치인들이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뒤떨어진 옛날 사고 방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하. 네. 그래 북풍 요새 잘못 불게 하면은 역풍 분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들 하는데 네. 아직도 그렇지 않고 정치가 예, 이런 식으로 뭔가 북한과 관련된 뉴스를 터뜨리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하신다는 말씀. 예. 정세현 전 장관의 뭐 추측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야기를 좀 돌려보죠. 그 중국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저는 하나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중국 입장입니다. 왜 이들을 남한으로 보내줬느냐. 북한이 항의를 하자. 아니 무슨 소리냐. 그들은 합법적인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내보낸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 이 중국의 태도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여권이 없이 들어온 불법 입국자, 예예, 예. 국경 지역에 불법 탈북자들, 예. 탈북자들 그런 사람들은 발각이 되면 잡아가지고 그 수용소에 넣었다가 북송을 합니다. 음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북한 당국에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어디를 가든 간에 그건 중국 경찰이 따라다닐 수는 없죠. 중국 경찰이 뭐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구나 연길같이 연지 그러니까 뭐 연변 이런 데도 예. 아니고 저 멀리 저장성 중국의 양자강 남쪽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런 북한 사람들을 갖다서 중국 그 공안이 어떻게 예. 감시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가는데 그것이 관광인지 알 수가 없죠. 그건 중국 당국에 절대로 그 책임을 물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의 어떤 태도,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그건 보십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선대할 수가 없죠. 의심이 간다고 해서 그걸 무슨 근거로 알겠습니다. 중국 공안이 나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요.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짚을 부분은 이번에 유경식당 직원들도 그렇고 뭐 그 북한군 대좌도 그렇고 중국에서 아니 북한에서는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 살기 괜찮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왜 탈북을 했을까? 우리가 과거 생각하는 탈북자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서민층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예. 고위층의 탈북이 연이어지는 거는 이건 사실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게 우선 첫째 식당 종업원은 고위층이라고 볼 수 없고 왜냐면 거기 북한에서 고위층의 자녀들은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를 갑니다. 예, 예. 또는 최소한도 김영직 사범대학. 이 사람들은 상업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 장철구 뭐 상업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음악대학도 있어요. 재능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배정을 받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중간 이하죠. 아 그렇습니까? 여기가 아, 외국 식당 근무는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어서 아니,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된다 이런 보도들 나오던데요. 되고 난 뒤에 이제 뽑힐 때 여러 가지 그 충성을 맹세하고 해서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예. 그야말로 핵심 계층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아하. 그다음에 북한군 대자가 왔다고 그 요란하던데. 예. 그리고 북한군 대자가 무슨 인민 그냥 일반 그 군인들로 치면은 별 두 개 정도 된다 하는 식의 허한 얘기를 하던데 보도도 나옵니다. 아, 그거는 무슨 얘기고 대정은 대자지 어떻게 그 저 정찰국의 대좌는 그냥 군인들 소장급이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그 한때 보안사관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적이 있었어요. 보안사, 예. 그렇죠. 그럼 보안사 대령이 그냥 군인들 소장급입니까? 중장급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아니고, 그런 그 대좌도 이렇게 고위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가요? 고위층이라고 말한다면 97년에 그 탈북했던 예, 예. 황장엽 비서, 노동당.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래도 북한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예. 않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탈북에다가 예, 예. 북한 체제의 그 와해 예. 조짐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정말 확대 해석이고 견강부회입니다.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부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고위층 그렇게. 탈북이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그 제재 압박 강도가 예, 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니까. 높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그림을 그쪽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아, 치적을 좀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냐? 원래 권력자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정전 장관님 의견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